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오신 우리 현대경제연구원 최영문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잘 지내시죠? 다녀오셨죠? 네. 네, 저희가 고문님 안 계실 때 한국 증시를 좀 지키려고 했는데 네. 역부족이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네, 고문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셨을 네.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연휴를 우리가 좀 쉬고 왔는데 또 한번 약간 무너지는 네. 듯한 시장 상황이 나왔고 미국에서 한 또 보름 정도 계셨으니까 현재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것부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상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. 회복이 됐는데 그 내부의 밑 저간을 흐르는 그런 흐름들은 아직도 약하다. 그런 느낌을 들었고요. 요번에 이제 뭐 제 예상을 깨고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.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있는 11월 8일 중간 선거에 대한 우려감부터 얘기를 하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미국 정치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습니다. 올라가고 있네요. 네, 48대 46으로 지금 역전이 됐고요. 그다음에 지금 51%까지 갔던 지지율이 지금 44%. 그러니까 7% 이상이 떨어지는데 최단기간이 걸린 바이든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 정권 운영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테이퍼링 미국의 문제도 아닙니다. 그거는 아예 변수 외입니다. 한다. 언제 할 것이 뭐 그것이 이제 남은 거지 테이퍼링은 변수가 안 됐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부채 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화당의 어떤 어깃장 넣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 내부 단속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맨시라든가 이런 상원의원들을 지금 설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권의 운영에 있던 모멘텀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내놓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것 같고요. 아까 이제 모두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중국과의 각을 세우는 이유도 네. 지금 내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거기다가 FOMC가 굉장히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자들에게는 신흥 종교 같았거든요. 네.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진짜로 교주였습니다. 네네. 그러나 지금 FOMC, 제롬 파월 등 또는 연방은행 총재들의 이 시장 장악력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부분들로 갔고요. 지금 더욱더 지금 이제 중요해진 게 뭐냐면 거시 지표들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까지는 FOMC라든가 페드에서 거시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잘 소화를 해서 시장과 뭐 소통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큰 파문을 일었던 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뭐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현지의 어떤 큰 흐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. 네. 자, 저희가 이 한국에서 이 기사들이나 전해지는 외신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뭐 FMC나 뭐 테이퍼링 이런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. 이러다 보면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. 쉽게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. 이러면서 이제 3분기나 4분기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지금 보니까 이제 10월 달은 비포장 도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지금 9월 달이 뭐 제 표현으로는 이거 사고다발 구간이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도 포장 도로였습니다. 근데 10월 달은 비포장 도로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러나 제가 7분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10월 달만 잘 넘기면 4분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. 최고치 경신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10월을 잘 넘기느냐 이 부분이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
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. 4분기는 잘 아시겠지만 뭐 2차 대전 이후에 3.98% 한 4%대 수익률을 내는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. 네. 그러나 변동성 차원에서 보면 다른 11개월과 비교해서 36% 이상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하냐? 비포장도로를 어떻게 하느냐? 특히 이 중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진보와 보수파를 어떻게 장악하느냐?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들을 어떻게 잘 소화해내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한국 떠나기 전에는 이제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네. 뭐 에버그랜드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. 네. 특히 이제 에버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질서 있는 파산으로 갈 것이다. 그리고 이제 뭐 분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에버그랜드가 갖고 있는 부채가 전체 부채의 0.2%밖에 안 된답니다.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계열사들을 매각하는데 벌써 샤오미가 사겠다고 나왔어요. 아, 등등을 봐서 이 제한 뭐 소위 말하는 통제하는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. 지금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력을 안 끼치고 있고요. 전력난 뭐 굉장히 네네. 우리가 고심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사실은 계획 통제입니다. 아. 전성에 3% 감축을 얘기를 했고요. 아.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저기 지금 국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생산을 좀 뭐 움직이는 통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. 자연 발생적이 아니더라 언제든지 이것이 회복이 되겠네요. 예, 불씨가 된다 그러면 회복하는 데는 뭐 진짜 하루 이틀이면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크게 미국에서는 지금 뭐 사실 뭐 변수로 두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고요.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이든의 정권 장악력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,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포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최영웅님께서 미국에 이제 다녀오시고 나서 현재 분위기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시각과는 또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.